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비됐습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 이때 한번 틀어보세요. 이정으로 구성되는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부산에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 이정으로 구성되는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부산에서 스마트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스마트 뭐 가로등 스마트 외치고 나서 어떤 특정 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엄청 지금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후보자가 투자를 합니다. 예?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돼서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무슨 펀드인가를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관급 공사를 전부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후보자? 틀립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틀려요? 첫째, 저 관공서 수준은 저희가 그 업체도 해명을 했고 저희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펀드의 투자와 관계없이 관급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 가족은 블루코어라는 데 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 CNT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웰스 CNT의 매출이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에 두 배가 늘어나고 관급공사가 177개를 받아요. 어쨌든 간에 관급공사 177개 받은 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확인은 숫자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확인한 말씀은 거예요. 나라 장터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 또 알 수가 없는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 펀드에는 처음부터 가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온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6명이 전부 가족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 가족 펀드. 그리고 이 펀드가 웰스 CNT라는 것을 전부 매입을 하는데 그 회사는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뭐 관급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계에서는 무려 2,7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본래 이 민정수석이 되면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개별 주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신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방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아는 조카 오천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고요. 의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회사 같은 경우 10년간 관급 사업 실적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이 돼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꼭 저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2017년부터 18년까지 78%가 증가하는 거로 나와요. 우리가 다 나라 장터에서. 예, 그 증가가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만 떼우고 요 5분 동안에 시간만 떼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이게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네.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예? 윤석열 총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거죠? 제가 혐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전부 들어가서 공직자윤리법 주식 신탁 의무 위반이 돼 있고 지금 저기서 WFM까지 같이 우회 상장을 하는 주가 조작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저와 제 가처는 네? 이 자체의 블루코어란 말
이 블루코어에 들어갔다는 걸 제 처가 들어갔지만 뭐 당장 아 처가에서 모른다? 네, 저는 네, 온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도 본인은 모른다 이런 얘기니까 의원님 제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뭐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스스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